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칫솔이 들어갔다. 칫솔. 칫솔이 들어갔단 말이지. 칫솔이 안 넘어갔으면 간단하게. 그 이후로는 또 안 내렸잖아요. 아니요, 내렸어요. 또? 아, 그랬어요? 내렸어요. 아, 그래요? 넘어갈 바래야지. 안 넘어갈 바래야지. 넘어가면 평기 뜻. 응, 그렇지. 근데, 응가 하면 안 내려가지. 큰거 하면 안 내려가지. 혹시 작아요? 칫솔이? 칫솔이요? 애기 거예요? 네, 요만해요. 어? 그래요? 네. 안 보인다? 변기도. 혹시 변기 평소에 냄새 나지 않았어요? 그렇진 않아. 들어갔네. 이거 거의 끝에마다 걸려있네. 아이고, 변기 뜯어야 되네. 진짜요? 예, 지금 요 앞에서 걸린 빼는데 보시다시피 앞에 없잖아요. 네. 저 안쪽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저거 당겨봐야 돼요. 저 화장실 치워봐야 거기 걸려있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나와있어. 어떡해요. 청소기도 당겨야 돼. 나 이제 가지 않나봐요. 만약에 이게 서서 나갔다면 나갈 수도 있죠. 예, 이게 서있어. 근데 그 나가는 구조가 아마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S 넘어가서 바로가 아니라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가서 거기니까 아마 이렇게 가로로 걸려 있을 겁니다. 아이고, 차라리 여기서 걸려 있으면 금방 뺐는데 그렇지 못하네. 아마 당겨서 빠지진 않을 거야 아마. 확인해봐. 아, 다행히 여기까지는 빨려 왔는데.
여기서 여기. 저 이쪽에.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거 보지 말고. 세 번 넘어가네. 아우, 씨. 아, 이거 좀 빨아봐야겠다. 끌어올려가지고. 아, 아, 낚시 그냥. 아, 힘들다, 진짜 힘들다. 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바닥에 내려간 것까지,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예.
예. 그냥 낚시하긴 하는데. 혹시 변기 냄새 안 났어요? 변기 냄새, 그, 아들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물 내려가서 설명 드릴게. 여긴 정심이고, 막힌 건 이제 없고 다 뚫렸고, 네, 설명 드릴 거냐면, 여기 땅 이렇게 끌어올리면 돼요, 이렇게 땅. 여기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세 번 꺾어서 자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물은 잘 내려가고요. 물 잘 내려가고 뚫렸어요. 뭐 뚫린 거 막힌 건 없는데 왜 설명해 드리냐면 혹시라도 왜 냄새 나 이제 여기다 이제 확실히 보이죠. 예 이제 정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배관 예 배관이에요. 저 왜 그러냐면 왜 변기가 왜 냄새 나지 않았냐 물어본 이유가 자 여기부터 이렇게 올 때는 관을 이렇게 통해서 와요. 얘가 옵니다. 이렇게 변기로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안 차 있잖아요. 유일하게 차 있는 데가 여기에요. 변기에서 얘가 유일하게 냄새가 차단되는 건데 쑥 오다 보면 여기 금이가 있어요. 여기 예 네, 살짝 근데 그건 심한 것 같지 않고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냄새 나지 않았느냐 물어본 이유가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게 이제 성형 불량이에요. 만들 때 애초에 근데 혹시 변기에 냄새 나지 않았느냐 물어본 게 뭐냐 여기는 공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기밀이 돼야 되는데 냄새가 유독 우리 집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변기 냄새가 그런 분들이 보면 이렇게 깨진 변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동안 냄새 나지 않았냐 제가 여쭤본 게 아까 누면서 이제 여기가 깨져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고 심하게 냄새 안 나지면 네, 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렇게 물 새어나오고 이런 건 없죠? 물 내릴 때 네. 아 그럼 됐어요? 혹시 이렇게 금 관대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다 됐어요.